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에 사는 윤혜순입니다. 저의 어머님은 80이 넘도록 호적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칼럼에 출연하고 7개월 만에 호적을 만들고 주민등록증도 받게 되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왔던 지난 겨울 처음 만난 유명숙 할머니. 80이 넘은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마저 잃었지만 병원은커녕 바깥 나들이조차 다니지 못한 채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치료면 제대로 받지 못한 거 그것이 제. 할머니의 유일한 피붙이인 딸 윤혜순 씨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평생 호적과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온 어머니에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드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허사였습니다. 한 번도 관광도 못 다니시고 그게 없으니까 참 그런 거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내가 보겠으면은 되고 내가 보는 사람 같으면은 맨들기도 못하고 내가 근데 하는 것이고. 할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제작진. 법률구조공단에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성본 창설하는 데 한 6개월, 등록부 창설을 하는 데 한 6개월, 거의 1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가 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소송을 맡아주었던 법률구조공단 정혜란 변호사와 공단 의정부지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예. 이거 한장 받기 위해서 고생했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생연 유 씨라는 본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집 밖에서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 촉촉해진 눈가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당신이 태어났다가 간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정말 너무 꿈 같고. 그날 오후, 할머니는 법원의 결정문을 들고 한달음에 동두천 시청을 찾았습니다. 먼저 시청의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든 할머니. 며칠 뒤 생현 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절차도 밟았습니다. 마침내 2010년 10월 25일 할머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주민등록증을 80년 만에 손을 쥐었습니다. 생현 이동 주민이 되신 걸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지난날 어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 윤혜순 씨.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 뭐 하고 싶은 말 참 많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꿈 같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웃 주민들이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마다 제일처럼 모두 기뻐합니다. 병원에도 많이 다니시고 전차도 이제 표를 하나 꺼내갖고 전차도 타고 다니시고 그러시오. 이제 비행기도 타고 제주도도 가야지. 제주도도 가고 저기 저 옆에 이거 없이 사셨으니까 이제 아파도 군대로 오셨어요. 여든이 넘어서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난 할머니.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윤혜순 씨는 지금도 호적 없이 힘들게 살고 있을 무호적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무호적자로 힘들게 살고 있을 분들에게도 하루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